와. 네. 이야. 달라, 달라, 역시. 그러니까요. 이럴 땐 이렇게 멋있어요. 노래할 때. 노래할 때는 one part. 진짜, 네. one part.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그, 일단은 뭐라 할 말은 없네요. 뭐 완벽한 노래이시니까. 친절하시네요. 네. 예. 확실히 노래도 연기다라는 게 느껴지네요. 그렇죠. 아, 속삭일 때. 뭔가 이, 네. 어떤 그, 여름밤의 어떤 그, 뭐랄까요. 영상이.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바다도 보이는 것 같아요. 바다가 보였군요. 네. 바다도 보이고 뭐 그런 어떤 느낌들. 네. 나이트 뭐 이런 거. 이게 역시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요. 그래서 이게 휘트폰은 줄 알았어요. 그랬습니다. 약간 그 유령에 대한 표현. 네. 아 그렇죠. 유령이 불렀습니다. 유령은 아, 뭐 네. 기가 막혀. 막 닭살이 돋는 걸. 네. 대단한 저들입니다. 네. 아,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저희 축하곡입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네. 일단 뭐 느낌은 되게 좋네요. 그죠? 어, 네. 감사합니다. 자, 아, 박완님의 폭풍 라이브를 듣고 또 폭풍 문자가 왔네요. 쿠니코님, 박완 씨 목소리 너무 멋집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네. 좋게 봐주셨네요. 공자21님 녹음하고 있어요. 오페라의 유령 너무 좋아요. 아, 감동이네요. 네. 3173님은 박완 씨 왕팬이신가 봐요. 직접 읽어주시죠. 아, 네. 네, 3173님이 아니 웬 횡재래요. 박완님 노래를 다 듣네요. 내일 놀러 가려고 장 보러 나왔다가 차에서 노래를 들어서 녹음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. 완님 브라보입니다. 네, 내일 놀러 가시려고 하시다가 네, 아, 이상 정말 횡재하셨네요. 횡재하셨네요. 네. 자, 9637님 문자. 예. 아, 네, 비행기님이 보내셨네요. 네. 네,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박완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방송에서 라이브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. 네. 예, 아유. 아, 위에 걸 읽을 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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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게 재밌, 위에 게 재밌는데. 그러니까요. 네. 0637님이요. 와우. 9637님이죠? 아, 네. 죄송합니다. 9637님이요. 와우. Unbelievable. 박완 이병이 앞에 붙는 수식어는 명랑 만화인데, 노래하는 박완 이병님은 너무 멋있으세요. 네. 퀄리티 있는 노래. 소름의 닭살에 최고입니다. 네. 이야, 너무 감사합니다. 뭐, 네. 그렇죠. 근데 저희가 뭐라고 평가하기 힘든 것 같아요, 정말. 맞아요.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서. 네. 게다가, 사실 또 이, 뭐랄까요, 성악 쪽은 저희, 예. 저 같은 경우도 좀 지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. 잘 몰라요, 저희. 네. 잘 몰라요. 일단, 듣기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? 들으면, 아, 이 사람이 참 잘하는구나, 이런 네. 느낌만. 소름이 쫙 돋았어요. 감동적입니다. 또 이 다듀 분들 라이브를 기대하는 문자도 많이 왔는데요. 아, 9637님, 예. 야, 그 다듀 팬인데요. 최자 씨는 실제로 뵙고 너무 순수한 모습, 순진해 보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. 예, 많이들 놀라시거나. 저도 좀 놀랐어요, 사실.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그냥 옆집 형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이 네. 너무 좋더라고요. 그렇죠. 수박장수 같은 느낌. 참외 파는 아저씨. 네, 그렇죠. 예. 그런 토속적인 이미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. 탄탄님 호화 게스트 라이브를 생방송으로 들을 수 있다니. 네, 네. 생방송으로 네. 들을 수 있다니. 네, 너무 즐겁네요.라고 네, 보내셨고요.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네,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. 자, 박완 씨 같은 경우는 뭐, 지금 일요일 날, 그, 저희 국군방송 프렌즈 FM 행복한 클래식. 네, 맞습니다. 방송을 진행하고 계신데, 뭐, 네. 매니아층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. 아, 네. 심야 방송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, 박완 씨 같은 경우. 보통 그, 그렇죠. 12시 넘어서 하는 프로 있잖아요. 네, 아. 그런 프로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아, 그런 프로가 있으면 맡고 싶습니다. 저희 국군방송에는 네. 없는데요. 네.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, 지금.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. 네. 그러면은 잠깐 박완 씨는 잠은 언제 주무시나요? 네, 그렇군요. 네. 어떤 그 해보고 싶은 것도 있으신가요? 뭐 이렇게 좀 클래식 쪽 말고 뭐 라디오 네. 프로라든지 뭐 아니면 뭔가 좀 이 다른 쪽이라도 뭐 예능에 나가고 싶다든지 뭐 해보고 아, 싶은 분야가 있다면 예능은 솔직히 저라 제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고요. 저는 그냥 그 팝송 프로그램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7080 합성 부분? 뭐, 기회한다면. 예. 그렇습니다. 그, 저희도 사실 그, 팝을 많이 트는 편이에요. 사실, 1부에서 팝을 좀 많이 틀어요. 2부에서는 예. 이제 한국 노래를 트는데, 네. 이게 되게 좋은 게, 영어 발음이 네. 좀,
교정이 되더라고요.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읽어야 돼요. 일부러 계속 내요. Can you feel? 막 이런 식으로 막 feel, 예. feel 이 아니라 feel 이렇게 해서 아, feel 네. 또 배웠네요. Feel, girl, girl, girl. 자, 그 또 저희 청취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 중 하나가 바로 다듀의 출석 체크인데요. 덕분에 감사합니다. 주말 네, 놀러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네. 이 그런 토요일에도 라디오를 참 출석 체크를 하시려고 네. 부르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노래 선곡하실 때마다 참 힘드실 것 같아요, 그죠? 글쎄, 그렇죠. 네, 조금 생각은 하긴 하는데 뭐 그만큼 저희가 또 좋아하는 음악을 틀 수 있어가지고. 네. 뭐 라디오 녹음을 하러 와가지고 저희도 그 음악을 들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힘든 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즐겁습니다. 그리고 노래를 좀 많이 소개해드리잖아요. 짧은 시간에. 예, 예, 예. 그래서 또 음악도 많이 소개해주셔서 그렇죠. 네. 보람되고 되게 네, 즐겁습니다. 최자 씨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뭐 말씀을 뭐랄까 이 살짝 수위를 넘나드는 이게 너무 힘써요 지금. 네, 너무 좋아요 저는. 예. 예 왔다 갔다 하다가 예. 자꾸 넘어와서 이제 많이 혼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두 분이 그래서 DJ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. 원래 한 사람이 좀 이 정도로 걷고 네. 다른 한 사람이 살짝 빠졌다가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재미거든요. 재밌죠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놀 때는 동시에 놓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. 큰일 납니다. 정신을 놓으면 네. 너무 멀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둘이 한 몸이라 예. 네. 한 몸까지는 아니고 좀 그렇네요. 한 몸이라 기분 네. 나빠네요. 요즘에는 그래도 그냥 아 니네 너무 친해 이렇게 봐주는데 계속 같이 다니니까는 네. 별명이 막 샴상둥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웅동체다 뭐 이런 얘기도 네. 그렇습니다. 자, 7589 네. 7589 님께서요. 그때 저희 다듀 스페셜 했잖아요. 다듀 예. 노래만 들었잖아요. 네. 출석 체크해서 다듀 스페셜 한번 더 해요라고 뭐 7589 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다듀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. 운동이 지금 네. 무슨 노래인가 한번 들어보자. 네.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죠. 그냥 말 나온 김에. 네, 저희도 되게 바라는 바입니다. 네, 다듀도 들려드리고 싶은 네. 노래가 많이 네, 있습니다.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뭐 제 노래로. 네.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네. 대결부도 어때요? 다듀 대 뭐 김정은 또는 뭐 유해 이런 식으로 가지고. 네. 가지고 막 서로 험담을 하는 거야 이렇게. 그치. 왜 이렇게 불렀어요? 이 노래는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. 그럼 저희가 솔직하게. 저희가 손해일 것 같은데요. 아니요 그렇죠.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네. 일단 장르가 다르니까. 네. 아무튼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 이 사실 미문 열차뿐만 아니라 많은 저희 공연 다니면서 정말 모두들이 모두가 이 기립해서 정말 이 정말 다들 열광하는 그런 무대죠. 다이내믹 듀오의 공연 오늘 라이브로 라디오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아쉽네요. 한국밖에 못 한다는 게. 네. 그리고 저희가 좀 언제나 달리는 노래만 부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조용한 노래를 불러드리려고. 김정성 형님한테 여쭤봤죠. 그렇죠. 저희가 어떤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냐,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죽일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. 제가 그랬죠. 죽일놈. 그리고 그래서 그냥 좀 같이 불렀으면 네, 같이 부르실 수 있다고 마음이 있습니다. 같이 부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.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. 솔직히 말할 게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. 예. 이거구나 이거. 이거 맞긴 해요. 된다 이거. 된다 아래. 됩니다. 되네. 네. 랩도 되시고 그 노래 부분은 네, 노래도 즐겨 원래 부르시잖아요 사실. 대기실에 뭐, 있을 때 이렇게 예, 조금씩. 뭐 이렇게 좀 네. 부르는데 그 원곡에 뭐 따라갈 수는 없죠. 근데 뭐 이제 재밌게 너무 네. 노래를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힙합 음악에 이렇게 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다듀 분들 때문에 너무 힙합이 좋아지고 사실 죽일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이 사랑하게 된 힙합 음악입니다. 솔직히 말할게 진짜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자 다이내믹 듀오의 죽일놈. 야, 그 그냥 앉아서 하죠. 저희끼리 놀면서 예.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. 오, 이거 네 노래를 해야 돼.